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취약 가구 2배 지원. 난방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160만 취약 가구 난방비를 2배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민심이 좀 얼어붙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3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월 가스요금 할인도 최대 7만 원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쪽방촌의 국도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게 고드름이 다 얼어붙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너무나 미끄러워서 오늘만 3번 넘어졌다라는 글귀까지 나와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할아버지께서 내려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난방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대통령실에서 일단 160만 취약 가구에 한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더 큰 대책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액 월 185만 원. 어떤 내용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85만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이 됐는데 185만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대 실수령에게 근접하면 이제 4대 보험이나 이런 보험료를 빼고 나면은 185만 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뭐 일 안 하고 185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인식들이 강해지면서 취직하고자 하는 의욕도 꺾인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수급 자격만 채우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가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요건이 까다로워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학교 500m 이내 못 산다. 국내에도 제시카법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신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성범죄자, 극악무도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학교 500m 이내 못 산다. 결국 학교와 유치원 평균 간격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도심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신문 한국일보입니다. 병역 감면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펼쳐보겠습니다. 자, 병역 감면 시나리오가 있었다. 치밀했던 컨설팅. 뇌전증 병역 비리 23명이 재판행을 받았는데 군 행정사 출신의 브로커 구속 기소됐고요. 발작을 꾸며서 허위 진단 받는 수법으로 이제 한 15명 정도에게 2억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행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다고 합니다. 당장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병역 면탈자에게는 허위 119 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게 하고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여유가 있는 면탈자에게는 1, 2차 병원 진료를 거치게 하는 등 다양한 각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문 4개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얼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닥까지 얼려버린 강추위였습니다. 어제는 눈이 곳곳에 또 쏟아졌고요. 오늘부터는 설상가상으로 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유독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인데요. 추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64살인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닷물이 오는 거 현재 처음이에요. 마스크 안 쓰면 목도리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너무 추워요. 오래 걸렸어요. 평소보다 한 30분 더 걸린 것 같아요. 버스가. 자, 강추위도 힘든데
급증한 난방비가 또 큰 걱정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평년 대비 관리비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담긴 인증샷도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난방비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섰는데요. 어제 오전 경제수석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예정이 없었던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난방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일부 취약계층 뭐 그게 지금 100만이 좀 넘는데 네. 취약계층을 그 상대로 해서 뭐 에너지 바우처를 한다든가 저게 이제 또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저 관련해서 네. 그러면 그 대상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나 뭐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네. LNG값 급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그 여러 나라들은 선제적으로 그 가스요금 인상 같은 걸 했는데 네, 네. 우리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지금 쏟아진 그 청구서라고 보여지죠.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런 그 대통령실이 얘기했듯이 어떤 정책적 지원 같은 걸 통해서 그 일부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어차피 이게 약간 조삼모사형입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영원히 저럴 수 있느냐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단계별로 대책을 좀 세워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시작된 여야 난방비 공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서로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렸어야 하는 이 난방비 비용을 묶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많이 뛰어오르게 만들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 탓이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현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원순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해 가스요금을 네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LNG 가격이 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일종의 이제 정책 요금으로 요금을 좀 낮게 책정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 현실화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내 탓 공방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언제 올렸든 국민들한테는 뭐 다가올 현실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급하고 네. 그다음에 가스요금 할인폭을 좀 늘리겠다라는 네. 정도 대책을 내놨는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 그 가스요금 대란 과연 이제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취약계층들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올랐는데 네. 일반 서민들이나 혹은 중간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의 지원 대책, 그 기본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거지만은 저는 이 대책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상위 20%를 제외한 과거 이제 재난 지원금처럼 80% 가구에 전체 보편적으로 이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자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7조 한 5천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정한 네. 지원 그 이 지원책을 국회에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좀 지원책,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광주 대설주의보까지 발효가 됐었는데요. 도로 한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고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저 상황인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저 날에 바퀴가 헛돌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예, 신원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인근 타이어 가게의 사장님하고 또 마침 휴무일이라서 그 거리를 지나가던 광산경찰서의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아, 경찰과 예, 카센터 사장님. 예, 예, 두 분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저게 지금 예, 밀어주지 않으면 이제 탈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상황에서 차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뒷차들이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연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위험한 연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인데 꽁꽁 얼은 한파에도 아직 미담은 따뜻한 온정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씨 상황 살펴봤고 난방비 내용도 짧게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 출석 하루 앞둔 이재명 당대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지지기반의 호남 지역을 찾아서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검찰 출석을 염두에 둔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예!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 귀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사실을 믿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정부 역할을 정부가 잘 합니까?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죠. 저보고 여러분들이 힘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원래 힘 넘쳐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모두가 같이 힘을 냅시다. 네, 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검찰 조사도 아마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검찰 조사 준비는 끝냈다. 이미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소환 조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친 이재명계 핵심 의원의 말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이미 대응 논리를 다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5천억 넘게 공공환수를 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 사법적으로 무혐의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적으로 이미 무혐의가 입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글쎄,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네.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보도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 있습니다. 아마도 네. 글쎄 뭐 어떤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자, 이거 무혐의 처분된 거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걸 보면 그 지금 이제 이른바 대장동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공소장 내용이 뭐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종합해서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이제 인적 증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네. 물적 증거까지 검찰이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뭐 그 재판 과정에서 하나씩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내일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 물적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난 무혐의 처분됐는데 무슨 얘기냐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 그 물적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정 대변인님. 민주당의 핵심 친 이재명계 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근거로 민주당 혹시 이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무혐의 입증이 이미 사법적으로 됐다라는 건? 네, 일단은 뭐 사실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된 걸 무혐의라고 네. 얘기했다가 또 거짓 의혹에 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결백함을 어떤 표현하는 과정에서 네.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저 표현 자체가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근데 대장동 사건은 벌써 재작년 11월부터 이제 다뤄왔던 것이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이번에 다시 공소 사실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임과 이해 충돌 방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가 된 거겠죠. 아, 네. 그 근데 어쨌건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혐의는 그대로 있고 네. 지금 또 추가로 이것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제 그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간다고 하면 이미 그것으로 다 사건을 추진했을 텐데 그것이 좀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공소 사실을 구성해서 지금 또 기소를 하려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튼 배임 혐의로 가져오게 되면 저는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도시계획권자가 사실 민간의 어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일정 정도 민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협의를 하는 건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부당한 이익을 보장해줬다거나 혹은 아니면 그 민간의 이익이 다시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된다거나 하면 문제지만 민간의 이익 자체를 협의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법정에서도 되게 논쟁이 저는 치열할 거라고 보고 하여튼 그와 관련된 논의는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428억 원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남욱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욱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지? 동경도 그 얘기를 하더라. 너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준지. 그럼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국인 혹은 지시하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냐 이런 게 사실은 본류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지겠죠? 밝혀지지 않을까? 자, 유동규 씨를 보고 주진 않았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보고 줬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결백을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김근식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제 운명의 이제 시간이 체각체각 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내일 소환에 또 두 번째로 가는 건데 네. 대장동 관련해서 아마 검찰 측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소환에서 어떤 물적 인적 증거 자료를 내놓을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뭐 친명계 핵심 의원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결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단어를 썼을지 모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볼 땐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배임 혐의로 지금 소환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임 혐의는 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배임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재판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배임 혐의로 불러서 소환을 내면 어느 정도까지는 검찰이 확증이 돼야 되냐면 적어도 대장동 사업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당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서에서 모든 게 처리됐다면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배임 혐의가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대장동 사업에 사전에 보고받고 지시하고 최종 결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불렀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금방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선거용 자금으로 저수지 쓸 수 있도록 400원 넘게 그 돈을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아직 입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김용하고 정기상까지 돈이 전달된 걸 확인했습니다만 그 유서대로 다시 이재명한테 그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김용 전진상에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훨씬 더 충격적인 총체적 비리 혐의입니다만 대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욱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유동규를 보고 정진상을 보고 이렇게 수백억을 준다고 약속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검찰이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 또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만큼 밝혀내느냐 이게 아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이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아마 내일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의 첫 대면에서 서로 간의 패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그 428억 원은 유동규의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일 텐데요. 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의 모습과 함께 남욱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철동 1호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맞나요?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간략하게라도 저희가 설명을 좀 인터뷰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을 여는 건 저는 좀 늘 궁금할 텐데 그럼 범배 형이 입을 열면 이제 끝날 텐데 그러면 본인이 추가 플러스 알파에 기소가 될 테니까 그렇게 공여자를 기소 안 할 수 없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도. 자, 김만배 씨가 입을 닫고 있고 김용 정진상 씨도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물적 증거일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부른 검찰 대장동 특혜 물증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확실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물적 증거를 내놓을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일단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의 구조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동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고 있죠. 유 전 본부장의 전문 증거로 보강할 직접 진술자의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넘어서는 어떤 물증,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혐의 입증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겨레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서면 진술서를 지난번 성남FC 때는 6장 정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30쪽이 넘는 서면 진술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0여 쪽 진술서 그리고 100여 쪽의 질문지 이렇게 아마 내일 맞붙게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 초안만 20쪽이 넘고 최종 답변서는 30쪽에 달할 것이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요구한 환지 방식을 내가 뒤집었다라든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서면 진술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떨까요? 검찰은 배임 혐의 입증할 증거와 질문지 최종 점검했는데 이 내용들이 10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질문지만 100여 쪽, 부장검사가 다만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저번에 6장밖에 안 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장수는 늘린 것 같은데 네. 취지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은 의견서를 먼저 쓰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의견서를 먼저 밝힌 의견이 조사 과정에서 바로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디테일하게는 안 씁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나서 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른 쪽은 오히려 그래가지고 내가 결백하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술을 할 때도 내 의견서에 있으니까 나는 그 취지에서 더 벗어나는 진술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수사 때도 사실상 진술권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담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30장이라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소설책처럼 이렇게 빽빽한 글씨로 쓰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0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서 언론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왜 아닌지 왜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충실하게 덧붙인 내용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수사에 이렇게 응하고 있으니 체포나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근거 없다, 수사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또 국회에 대해서 던지기 위한 차원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 추가돼서 나오는 내용은 없을 텐데 지난 성남FC 사건처럼 네이버의 내부 공문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지금 진술이 무너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다 공개하지는 않을 텐데 물증이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확인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기존 답변서로 해명 안 되는 것들이 아마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조사 때 네이버 이메일 같은 그런 물증이 이재명 대표가 준비하지 못한 그
대응하지 못하는 그 물증이 이번에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병 위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일을 하면 그에 따른 흔적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매우 상세하게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뭐 매 단계마다 뭐 지시한 내용들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12일 날 그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뭐 열 번 지시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아, 기록들이 예, 예. 나와 있잖아요. 등, 예, 예. 그러면 그걸 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시장 측 전 시장 측 주장대로라면 428억을 유동규 씨한테만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몰랐는데 왜 그러면 대장동 일당한테 그 많은 특혜가 주어졌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특혜는 그럼 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검찰은 그걸 대가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뭐 내일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에 이제 공방을 주고 받을 텐데 그런 네. 문제를 아마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끝까지 방어할 수 있을까? 저는 뭐.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동행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자 많이 나와야 합니다. 동지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깨어있는 민주시민,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함께 가자, 동행하자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목적이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초동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석 의원님, 결국 내일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네요. 아마 뭐 지지자들은 꽤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나 현근택 전 대변인이나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내에서 의원들이 네. 지난번처럼 뭐 한 40명 이렇게 동행을 할 거냐.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도 변호인이랑 둘이 가겠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네. 지난번에 그렇게 한 40여 명 그 의원들을 함께 대동해서 간 것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여야 될 때 힘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네. 방탄 프레임 여기에 이제 걸려들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동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번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동행을 하더라도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지지자들은 저런 동료의 메시지가 계속 SNS상에서 돌아다니고 또 뭐 현직 최고위원까지 나와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가 모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비이재명계에서는 동행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 이제 80조 뭐 예. 그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만 알고 또 이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가보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이다. 사실 나오거든요. 예.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는요. 예. 그거는 국민들이 잘 신뢰를 안 합니다. 이거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 이상민 의원의 대표직 사퇴 목소리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리한 정치 탄압과 포괄적 수사를 받는다면 그때도 저는 정청래 의원 본인은 지금과 똑같이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쓴소리 이런 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재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많은 지지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또 충분히 내일 아마 정청래 의원이 앞장서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2019년에 조국 사태 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정경심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네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었죠. 그 뒤에 사법적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국 교수 지금 곧 1심 선거 앞두고 있고요. 네. 그것이 사실은 진보 진영의 이른바 내로남불의 가장 민낯을 보여줬던 사건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앞장서서 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청래 이야기하는 뭐 정치 탄압과 포괄적 수사, 뭐 야당 파괴, 뭐 정적 제거라는 그 프레임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 그리고 사법적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이걸 좀 돌이켜 본다면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우를 민주당 전체가 모든 이 위험을 감수하고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려니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과 같은 또 김종민 의원과 같은 이런 분들이 민주당과 당대표를 분리하고자 하는 저런 목소리는 아마 사법적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계속 현실화될수록 계속 당내부에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그리고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 건 맞는데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는 이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법적인 리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당의 운명을 걸어버리고 당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감옥에 예. 박아봐요. 제가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나. 하나도 없죠. 여태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한 번도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끌려간 사람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가 되었는데 예. 제가 볼 땐 이분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거든요. 자, 정치 생명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정 대변인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미 정치 생명을 다했다고 하는 어떤 비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여서 혹은 아니면 국회의원이어서 네? 사법 절차를 뭔가 연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저는 사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혐의가 있었던 데에 있어서 서면으로 응답하거나 혹은 아니면 출석을 했고 한 번 더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뭔가 국회의원이어서 지금 특권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여튼 이제 민주당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대표가 계속 범죄 혐의와 관련된 뉴스로 언급이 되니까 사실 정말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도 민생 행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이제 이번에 전남 쪽에 내려갔을 때도 그 축산 농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일 최근에 냈던 메시지가 어쨌건 혼자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잘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사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과잉 수사하는 건 아닌가? 편파 수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힘자랑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지만 일반인의 형사사건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인인 경우에 내가 간다 만다 딜을 하고 주말에 가겠다 통보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나 몇 시에 나가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나 뭐 방어권 행사하는 건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죠. 근데 그게 수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아 검찰을 잘 설득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잘 선을 타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하시는 거 보면은 나는 체포동의안 통과 안 될 거기 때문에 영장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대응하시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뭐 협조를 잘하고 있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일반 국민하고 굉장히 다르게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하는 것과 함께 백현동도 본격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배임 피의자로 일단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당장 뭐 내일 소환 조사 때 이 백현동과 관련된 질문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 좀 기초가 주목되는데 백현동 개발이 어떤 내용이었냐 어떤 의혹이었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이때 이재명 캠프 이재명 대표 과거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김모 씨를 이 아시아 리퍼블릭인가요? 그 개발 디벨로퍼에서 영입을 하면서 그동안에 용도 변경이 잘 안 됐던 그 부지가 갑자기 4단계나 껑충 용도 변경이 됐던 그 의혹들이고 그래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그 시행사가 봤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임 피해자로 이재명 대표가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에 이어서 백현동 수사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다른 소환을 앞두고 여러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이 과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용까지 지원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월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로 나왔는데 과거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당시 비서였던 A씨, 또 다른 비서였던 B씨에게 대장동 일당들이 돈을 줬다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 그래서 현금 70만 원 전달했고 이걸 포함해서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현금 100에서 150만 원 정도가 이재명 대표 비서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비서 B씨에게. 결국 이재명 대표 그동안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주장으로 드러난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비용까지 대장동 일당들에게서 받았다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온 터라서 1원도 안 받았다는 그 말에 또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거는 이제 점차 확인해 봐야 될 과정이죠. 네. 일종의 뭐 용돈일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이면 뭐 그런 거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대신해 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전을 안 해준 거죠. 그냥 그것만 받아서 챙긴 것이다. 이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저 말이 사실이면 뭐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네. 그렇긴 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날 호텔 예약을 한 것인지 그 예약하고 그 결제는 누가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는 물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어제 기자들한테 왜 물적 증거 얘기를 했다고 지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그 대장동이 2013년부터 시작돼서 네. 뭐 거의 2021년까지 한 8년 정도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아마 수많은 이제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내일 공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인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도 미리 알고 어떤 있었던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의 신문 조서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남 도개공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나왔는데 이 공사 설립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공사 설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와 대장동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애를 쓴 정책이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대장동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공사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이 공사 설립에 어떤 담합이라든지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 공사 설립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종의 조작도 있었다. 뭐 이런 취지들이 이번 보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윤길 당시 시의장이 이걸 주도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여기에 관여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너무나 잘한 일이다라며 유동규 본부장에게 직접 칭찬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등장을 한 건데요.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국가에 LH라고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 공사를 설립해 둠으로써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공급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해지죠. 근데 성남시 차원의 성남개발공사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대장동 사업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어떤 역사를 보면 처음에 네? 공공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민간개발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간개발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성남개발공사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네? 그것 자체가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직접 연결시키는 건 저는 매우 무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이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목적상 저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했던 거고 물론 이제 대장동 사업만을 위해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건 아니지만 대장동 사업이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대해서 시장이 관여하고 네. 또 시의회에서 그게 어떻게 통과될지를 전망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불법이냐.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물론 뭐 표결 조작이라든지 네. 이런 일이 있어서 당시에 시의회의장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이 정당성이나 합법성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재명 시장이 저 전 과정을 알았다. 내지는 저 전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다라는 건 아니, 대통령이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건 어쨌든 이 지금 단순 배임만으로 이 대장동 사건을 가져갔을 때 그게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민주당의 단일 대오나 이런 네. 게 깨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렴치범 만들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뭐 해명도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저기서 그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장이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유동규의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유동규의 핵심적 역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는 전혀 제가 그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유동규 선에서 끝난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을 관심이 없었다는 걸로 배임 혐의나 아니면 뭐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는 시의회 의장과 그다음 유동규가 사전에 작전회의까지 하고 표결이 안 될 경우에는 거수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또 누가 돈을 매겨가면서까지 이 부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이재명이 굉장히 격려졌다는 게 유동규 측의 진술이에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설립해서 했던 가장 큰 최초의 사업이 대장동 사업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한테 그렇게 많은 신임과 그다음에 많은 그 권한을 주고 처음부터 초기 설립 때부터 관여하면서 보고를 받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의 엮여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이 공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 기획서 모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하는 정황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그 과정에 유동규라고 하는 자연인이 왜 도시공사 설립 이전부터 저렇게 많이 관여를 하고 이재명에게 따로 보고를 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가 저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거는 사실 배임의 장치로서 기능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됐기 때문에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는 그 장점을 쓰고 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또 이제 사적 개발에 이제 그 장점을 따오고 결합이 되면서 오히려 천문학적 이득을 발생시키면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저렇게 지금 최윤길 성남시 의장은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의 결탁이 의심되는데 이 의장을 유동규가 포섭했다. 성남시 의장 그거에 대해 치하를 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재명 시장의 개인 자금까지도 유동규 본부장한테 요구해가지고 비서진들도 받아가잖아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재산 관계는 유동규 본부장 지금 자기 신용불량 빚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돈으로만 봤을 땐 유동규 본부장이 돈이 제일 없어요. 근데 왜 거기서 돈을 요구하면은 돈이 현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재명 측근들까지 알았을까? 거기가 저수지라는 걸 그냥 알고 있었던 겁니다. 측근들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배임의 장치였고 여기서 지금 파렴치병을 만든다기보다 이렇게 흘러간 사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저수지로 만들어 놓고 배임으로 거기 저수지를 채웠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쓴 정황들이 연결되면서 아 전체가 배임이었구나.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사정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유동규 씨는 그냥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이 시설관리공단을 모태로 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에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유동규 씨의 개입 행위가 다 정당했고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이재명의 측근으로 자연인으로 개입한 건 아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까지 다뤄봤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검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가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죠. 어떤 모습 연출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와 공정위 그리고 법제처의 새해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사실상 윤 대통령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장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점도 보고 드렸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훼손한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고 해외 도피 사범을 반드시 검거해 송환하겠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한 이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은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 온라인 마녀 사냥과 좌표 찍기에 대한 적극 대처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노린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온라인 마녀 사냥과 좌표 찍기 통한 집단 괴롭힘 등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한 장관은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 인사들과 한 장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신경전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적법하게 공문을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나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그게 왜 조리돌림입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 말 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자, 저런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을 염두에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어떻게 지금 자료화면 나온 것처럼 네. 그동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네. 당시 이제 법무행정 검찰 사무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계속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공보국 명의로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의 네네. 실명과 네. 얼굴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계속 논란을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 앞에서의 법무장관 업무 보고에 온라인 마녀 상황과 자포 찍기 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그런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용 어떤 한동훈 장관과의 이 기싸움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을 겨냥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만은 네. 저는 그것만을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앞에서 금년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민주당의 좌표 찍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처하겠다. 이걸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는 듯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기서 나옵니다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유포 이런 것들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인 간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집단적인 괴롭힘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정말 이게 많이 퍼져 있는 특정인을 겨냥한 집단적인 괴롭힘과 또는 어떤 학대나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업무 보고를 꼭 굳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의 과잉 수사나 편파 수사를 어떤 지적할 수는 있어도 이런 그런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당시에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응 역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으로서 계속 특정 당과 싸우고 있어요. 저는 국무위원의 적절한 처신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그 예를 들면 검사의 명단 공개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했는데 저는 되려 이제 대장동 일당의 범죄를 무마해줬다는 검사가 있다고 지금 녹취에는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록에는 어쨌든 남욱 변호사의 고양 씨와 관련된 배임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마해줬고 그리고 그 성남시 의장의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마해줬다는 검사가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된. 그런 검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가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려 법치주의를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법무장관의 일들은 되게 많다. 그런 일부터 하시면서 어떤 특정 당에 대한 어떤 부적절함을 지적해야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법치주의 언급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서부터 수사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 외풍은 막아주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충실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내용을 보면 항상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먼저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어하고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나오니까 거기서 해명해주는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옳지 않고 녹취록에 어떤 뭐 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지 뭐 그거는 전혀 별개로서 사실 별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검사 실명 공개할 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 찍어서라도 고발장 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물타기용으로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고 설령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녹취록에 있는 걸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해라 마라 이럴 수가 없거든요. 수사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으니까 이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용으로 엮어서 말하는 건 좀 사실 좀 논리정합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 신문 보겠습니다. 성범죄자 학교 500m 이내에 못 산다. 자 국내에서도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률 도입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침해 등의 논란으로 그동안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 등으로 본격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법무부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 법원이 학교 등에서 500m 한도로 거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도심에서는 조두순과 박병화 같은 그런 고위험의
성범죄자들이 거주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목소리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게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제시카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 이렇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여당 지도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꼭 나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꼭 가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당대회 준비 잘해서 꼭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축제니까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고 축제의 자리니까 꼭 참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이런저런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가는 게 뭐 이례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흔히 대통령을 1호 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과거의 대통령은 집권당의 총재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요. 김대중 네네. 정부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호 당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당원이에요, 대통령도.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불출마와 연관해서 네. 혹시 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고무돼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 아니냐. 자꾸 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뭐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그 모습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스터트롯 시즌2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주차 온라인 투표 1위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마디 원망도 안 한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자, 김용필 씨의 무대로 미스터트롯 시즌2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1대1 데스매치가 한창인데요. 합격과 탈락, 불합격의 기로에서 승리를 거머쥔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두고 미워졌다고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끝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무대는 자 트롯계의 유연석이라 불리는 최소 씨의 무대입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 다른 곳으로 내
자, 앞서 보여드렸던 무대는 나상오 씨의 무대였고 나상도 씨의 무대였고요. 지금 보여드린 무대가 바로 이제 유연석 그 트롯계 유연석 최소 씨의 무대였는데 최소 씨가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예, 그 경쟁자였던 추혁진 씨를 이겼는데 사실 네네. 추혁진 씨는 시즌 1에도 출연했던 분이어가지고 좀 이게 응원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오디션에서 네 번 예선 탈락했던 분이 다섯 번째에 준우승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추혁진 씨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응원하는 그런 뭐 사람들은 이제 다음 시즌에 또 와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최수호 씨는 얼굴이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트로트의 네네. 유연석이다 또 밀크남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굉장히 판소리하고 접목된 트로트를 선보였는데 기가 막히게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부른 별명이 이제 밀크남이었다가 네. 우유 막걸리 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그거를 굉장한 감수성으로 다 이제 극복하고 굉장히 좀 진국 같은 그런 그래서 마스터가 굉장히 박선주 마스터도 극찬을 했고 굉장히 호랑이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극찬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네. 좀 호응을 얻은 무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수호 씨 앞으로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여드릴 무대는 정말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먼저 진욱 씨의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무대가 본선의 진욱 씨의 무대였고요. 진욱 씨와 맞붙은 또 상대방도 예선 진 박지현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지현 씨의 무대까지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여 짙은 안개 때문입니까 무심한 탓입니까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모든 다 잊고 모두 다 잊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너무 참 구장의 변호사님, 진욱 씨와 네. 맞나요? 박지현 씨. 박지현 씨. 예, 예. 누가 이겼습니까? 박지현 씨가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였고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투표 버튼 못 눌렀을 것 같은 정도로 네네.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팬덤이 모이는 시기가 데스매치라 그러는데 이건 뭐 팬심이 작동을 안 할 수가 없겠다. 박지현 씨는 근데 이제 본래 컨디션이 잘 안 나왔다 이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표현하면서 펑펑 울기도 했는데 네네. 오히려 탈락한 분은 이제 고난도 필요하다 더 성장해서 오겠다 이렇게 또 이제 담담하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또 다시 패자 부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매치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찌 홀로 가나요? 새들도 나무들도 슬피 오는 밤 내 이름
자, 박성온 군과 그리고 송도현 군의 무대가 있었는데 박성온 군이 막판에 가사 실수를 하면서 아쉽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송도현 군이 올라갔는데 박성온 군도 막판 패자 보활전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매치 이제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펼쳐집니다. 앞으로 될 무대도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